아, 여기 이번에 공동조약 여기 대변인 말은 has taken notice of the report. 뭐 사전에 통보받았다 이야기죠. 쉽게 말해서 알고 있었다. 그리고 웰컴한다 하는데 왜 한국의 전문가들은 일제히 중국은 저 조약 너무 싫어한다고 이야기하는지 나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렇죠. 지금 아는 거죠. 본능적으로 지금 미국 외교의 최대 실책이, 특히 바이든 외교의 최대 실책이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리고 이란이 그 동맹관계급에 준하는, 중국은 동맹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non alliance, 비동맹이 자기들 외교 정책의 핵심 중 하나니까. 하지만 그거는 말로 하는 그거 모르죠. 어떤 일설에는 중러 간에 어떤 그 약간의 비밀 합의 같은 게 있지 않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5월 달에 중러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중국 쪽그 군에서 발표한 거 앞으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하거든요. 왜? 양국 정상이 합의한 데 따라서. 그래서 혹자는 뭐 세미 얼라이언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쿼시 유사 동맹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아무튼 이세 나라가 거의 동맹과 거기다 북한까지 이번에 조약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갔지 않습니다. 그대한 지정학적 대격변이죠. 이 정도면. 그리고 바이든 외교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게 밀착되는 거를 오히려 도와줬잖아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치명, 미국 입장에서 보면 치명, 여러 가지 미국도 잔재미를 많이 봤지만 치명적 결과 중 하나가 중국하고 러시아가 거의 동맹 수준의 관계로 발전시킨 건 바이든의 공적입니다. 그래 보면, 근데도, 그래 보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아하, 중국하고 러시아를 어떻게든 뜯어내야 되는 거죠. 이간계죠. 그게 앞으로 더욱더, 혹시 트럼프가 집권을 해도, 이게 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유라시아 집단 안보, 그러니까 유라시아 안보 시스템 이야기 방금 말씀드리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유라시아 안보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글로벌 나토, 동시에 이 글로벌 나토에 대한 일종의 미러링이죠. 미러링. 서방이 나왔을 때에 대한 대응으로 유라시아 안보 시스템. 요 그림은, 요건 가짜인데, 여기 UN 표시가 나올 일이 없거든요. 요 가짜고. 요 그림 밑에가 중요합니다. 이 브레지스키가 한때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러시아를 이렇게 일곱 동가리입니까? 네, 일곱 개죠. 7개 돼요. 7등분 하겠다는 거죠. 쪼개 먹겠다는 이야기죠. 이 서방의 구도가 뭐냐 할 때인가 푸틴이 자주 언급하던 디스멤블링 영어로 하면 쪼개기. 러시아를 쪼개서 전략적으로 약화시킨다는 의미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핵심 목표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전략적 약화였지 않습니까? 그 약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러시아를 이렇게 일곱 동가리로 쪼개서 나눠 먹겠다는 이야기죠. 여기요. 그러니까, 그리고 북은 여기에 위치하니까, 아까 말 도키퍼 역할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지정학적으로. 그 여기를 둘러싸서 이렇게 다 지금 이 일종의 새로운 안보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에는 벨라루스가 있고, 여기에는 이란이 있고, 여기 인도가 있고, 파키스탄하고 관계 굉장히 좋습니다, 또. 희한하죠. 인도하고 파키스탄 또 죽사살 자는데, 또, 파키스탄은 또 재미나게도 중국하고도 관계가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파키스탄을 통해서 인도를 견제하는 거죠. 어쨌든,
그 다음에 보카사스 연방은 또 같이 하나로 묶는 건가요? 여덟 개를 나눠져 있는데 일곱 개가 되십니까? 아, 여덟 개예요? 예. 그런데 여기 예.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그죠? 예. 여덟 동가리로 쪼개 먹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코카서스 페더레이션. 저 지도를 브레진스키가 된 겁니까? 아니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디스멤블링 하겠다고. 이렇게 해야지 힘을 못 쓴다. 는 뭐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러시아 한번 제 이거 오래된 글입니다. 좀 우리가 17년 전이니까 이번 전쟁 전이니까 그 참고하시고 지금 엮여 있는 관계들이 지금 러시아 쪽 입장에서 본다면은 유럽 EU와 나토에 대해서 여기 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래서 이거는 한 17년 거니까 지금 상황을 조금 다룰 수 있어요. 하지만 크게 보면 CIS라든가 CST요. 여기 집단 안보기구. 그 다음에 이거는 유라시아 안보, 아니 경제연합을 말하는 거라고 보이고, 이렇게 중앙아시아 국가, 파키스탄, 인디아, 차이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SCO로. 근데 지금은 중국과의 관계가 훨씬 더 강화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예, 지금 북한의 그림이 없죠? 여기에는. 여기에 포함, 이 자장 이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아시아 나토. 그러니까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군대가 태평양 지역에 넘어와서 작전하는 그 그림입니다. 글로벌 나토죠. 글로벌 나토. 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영호 군사동맹에 한국이 합류한다. 그래서 여기 필라2는 주로 군사기술. 아직까지 어떤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니라는 말은 방침이 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오커스의 즉 반중 군사동맹에 가입을 한다는 이야기죠. 매우 안 좋은 신호입니다. 예. 러시아하고 뭐 무기 가지고 티격태격 하는 동시에 한미일 플러스 오커스가 되는 거죠. 한미일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 쪽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여기 인도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는 그 코리도 해상 수송로죠. 여기가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명분은 이리 가는 것보다 이리 가는 게 훨씬 더 가깝다는 이야기죠. 요 루트가 요게 부산 앞바다를 지납니다. 부산 앞바다를 지나면서 블라디보스토크이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이 중요해지는 거죠. 갈수록 전략적 가치가 커져가는 거죠. 혹시 뭐 남는 돈 있으시면 금 사시고. 그래도 남은 블라디보스토크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해외 송금이 잘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북극 항로를 이렇게 러시아가 새로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많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여기 상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이쪽 내려오는 여기 육로 남북 수송로가 이제 이란 구간을 통과하는데 이란의 철도 구간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일대일로가 지나면 러시아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라시아 판 자체가 흔들리면서 세 판짜기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지정학적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 호주, 미, 영국 여기 있고 미, 영, 호주, 일본하고 해서 여기 중국을 겨냥한 오크스, 그 다음에 한미 삼각 동맹으로 이제 가고 있는 예 모디가 지금 가 있다가 오늘 회담하고 내일 갑니까? 오늘 뭐 7, 8일 이제 다시 돌아왔겠네요.
그래서 러시아 인도 관계에 대해서 최근에 그 라브로프 한 이야기를 보면 지금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 국경을 그러니까 영토를 둔 그 긴장 내지 그걸 we understand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은 누구 편에서 이해한단 말일까요? 애매하죠. 중국하고 러시아 인도가 저렇게 하는 걸 우린 이해할 수 있어. We understand. 그죠? 이것도 잘 봐야 될 국제관계에서 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냥 웃고 즐기기엔 너무 심각한, 우리가, 우리의 운명도 그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그렇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러시아도 뭐 하나의 노선만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BRI, 소위 1대1로의 중점을 두는 흐름이 있는가 하면, 릭,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러시아, 인도, 중국 관계를 전략적 가치를 두는 쪽도 당연히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인도 역시 러시아가 필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왜 절대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없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토큰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약화 이게 승부할 수 없었던 처음에 미국은 그 생각이었죠. 그 랜드 연구소가 19년에 발표한 것 아주 중요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거 꼭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뭐냐면 핵심 내용이 overextending and unbalancing입니다. 러시아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놓고 전략적 방침으로 제시한 게 overextending 과잉 확장시켜서 unbalancing, 균형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그걸로 랜더 연구소가 70년대 초에 새로운 냉전 전략으로 제안했던 게 성공했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방면에 체제 경쟁을 할 수가 없다. 약한 고리를 집중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린다. 그게 뭐냐? 경제라는 거죠. 냉전에서 그러니까 냉전이 왜 그렇게 끝났습니까? 소련 입장에서 본다면은 냉전의 비용을 소련의 생산력이 따라가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엎어지잖아요. 힘이 다리가 풀리면서 균형이 무너진 거죠. 그거를 랜드 이번에 2019년 19년 보고서에서는 그걸 재활용하자. 그래서 러시아를 어떻게 무너뜨릴 거냐? Over extending 과잉 확장시켜서 균형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과잉 확장하면 다리가 풀리잖아요. 그게 경제라고 본 거죠. 그래서 준비된 제재 패키지를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퍼부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에게 제재는 축복이죠. 하늘이 준 그야말로 정말 축복도 이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 보세요. 세계은행 그 PPP, 구매력 지수로 기준으로 GDP를 환산해 보니까 러시아가 현재 세계 4위입니다. 독일을 제낀 건 오래됐고 이번에 일본도 따라잡아버렸잖아요. 물론 PPP 기준입니다. GDP 여러 기준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PPP로 봤을 때 예, 현재 러시아 경제는 세계 4위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PPP 기준으로 세계 14위인데 14위 선진국 경제가 후진국 러시아에게 이제 경고를 계속 보내는 거죠. 후진국이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럼 축복이냐? 제재가 우선 수입 대체 산업을 엄청 키웠잖아요. 가뜩이나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러시아는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100%가 넘는 나라니까 외부로부터 제재가 돌아오면 우리는 금방 무너집니다. 왜? 밖을 막아버리면. 그리고 제재가 들어오니까 러시아 올리가르키들이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국내 투자로 다 돌린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인은 방위산업이죠. 군사 개인주주의. 거의 매일 3교대로 돌리지 않습니까? 3교대로. 그러니까 이건 쟁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기 작년 말에
작년 말에 미국 쪽 그 작년 10월 달부터 그런 이야기 쭉 있었는데 뭐냐면 북한에서 그 객차 천대 분의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했다. 넌 썰이 썰입니다. 근데 올 3월 달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작년 연말쯤에는 천대 분량의 컨테이너를 보냈는데 올 3월 달에는 6,700대로 바뀌어요. 6,700개 컨테이너. 그러니까 1,000개가 6,700개로 바뀌어서 보낸 포탄이 밀리언급으로 바뀝니다. 그러더니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갑자기 미국 쪽에서 또 무슨 이야기 들리냐면 6,700개 컨테이너가 만 개로 바뀌더니 포탄이 500만 발이 갔다 그럽니다. 진짜 무기호가 완벽히 비었어요. 네, 빨리 국방부에 좀 알려주십시오. 완전히 비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고 22년 2월 24일 날 시작되고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모든 포탄 횟수가 400만 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러시아에 미국이 제공했던 모든 포탄 400만 발보다 훨씬 더 많은 500만 발을 러시아에 제공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뭐. 예. 뭐 이 정도면 뭐. 뭐 북노 조약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저 말이 맞는지 질문을 한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언론 30개가 예? 러시아 놈들이 어린이 병원을 폭격했대. 제가 그래서 혼자서 아니다. 근데 아니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북한이 예? 제가 이거 미국이 400만 발 싹 다 보내 400만 발인데 북한이 혼자서 500만 발을 러시아에 지원했다? 정말 미국을 훨씬 능가하는 지상 최고의 강국이잖아요. 이 정도면. 누가 아니라 그럽니까? 이렇게 대놓고 소설을 쓰고 대부분 그래서 그 어디 소스가 어딘지를 따지면 거의 대부분 CIA입니다. 그때 필요할 때 정보를 만들어서 그 뭐 뉴욕타임이나 워싱턴 포스트 통해서 이렇게 뿌리면 거의 다 먹히거든요. 한국은 100% 뺏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 그럼 뭐야 이다. 누가 일반인들이 500만 불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계산합니까? 그런데 비교치를 두니까 저게 말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그 수치를 조금씩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핵 이거는 시프리 스웨덴 시프리에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꽤 신뢰도가 높습니다. 핵인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거는 뭐 이제 미국 미사일 사정거리인데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이 여기서 50개 정도로 파기되고 러시아 5,580개, 미국이 5,00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도 90개니까 북한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돼 있고 차이나는 500개입니다. 차이나는 한 2030년대 미국 국방부 예측에 따르면 한 1,500개 정도로 늘어날 거로 보는데 그쯤 되면 미국하고 혼자서도 순핵만 놓고도 이야기가 되죠. 파키스탄하고 인도는 서로 이렇게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핵탄두 수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500, 뭐 5,000개라 하더라도 저게 실전 배치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의 절반 이상은 창고에 있고 어떤 건 해체 중이고 어떤 건 뭐 이렇다는 걸 다 합해서 파가는 건데 대략 미국의 핵 중에 5,000개 중에 실전 배치된 건 한 1,300개 가량으로 봅니다. 실전에 지금 단추 누르면 날아가는 1,300개는 지구가 없어지기에 충분하고는 남죠. 그리고 러시아 것도 있으니 그렇다면 뭐 이미 하지만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북러 조약을 통해서 이제 한반도는 북러 간의 어떤 그 군사력,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 간의 군사력, 이 빅장 수준에 왔다 봅니다. 빅장. 그 장기 뚫 때 빅장 아시죠? 빅장. 이렇게. 궁 대 궁이. 예? 전력이 똑같아지는 거. 이쪽에 폭은 영어로 스테일메이트라고 그러죠. 빅장. 둘이 이제, 둘이 이제, 그러니까 그걸 핵 용어로 상호 확정 파괴. 다시 말해서 처음 쏘고 서로 처음에 쏘고 세컨 스트라이크까지 두 번째 이격, 삼격까지 가서 남북이 지상에서 다 죽기에 충분한 양의 무기가 준비됐다 이야기죠. 다 죽기. 우리 모두 싹 다 죽기. 그걸 이제 상호 확정 파괴. 그래서 MAD, MAD라 부릅니다. 미쳤다고. MAD. 영어로는 Mutual Assurance Destruction이라고 그러는데 상호 확정 파괴. 즉, 다 죽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앞에 걸지 않아서 MAD라 부릅니다. 미쳤다. 그래서, 야, 이 모든 게 앨런 머스크, 야, 정말. 아메리카에서 forcing them into an alliance. 북러가 동맹을 맺어서 미국이 강요해서 그런 거란 아주 명언이네요.